내일 동지인데 팥에다 줄무늬콩을 좀 사와가지고요. 어쨌든 요거를 끓여가지고 한번 팥죽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신선생이 왜 팥죽을 사와가지고 말이야. 예. 왜? 사람 골탱을 먹이냐고. 선생님 맛있게 드셔야죠. 맛있게 먹으라고요? 예. 그래요. 여기다가 예. 폭 끓이면은 뭐, 응? 과일 퐁당퐁당 넣어서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맞아요. 뭐, 몸살이 있어요? 어디 아파요, 신선생?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어디 가려고? 우리는 안 그랬도록 갔다 올라가. 에. 예. 청소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이제 물몇 바퀴스 떤 거야? 한 바퀴스, 두 바퀴스, 세 바퀴스. 에이? 네, 다한 일곱, 여덟 바퀴스 또 왔는 것 같네요. 여덟 바퀴스나 또 왔어요? 예. 정말. 한 번도 깎아 싶은데. 그만 가요. 그러다 죽어요. 에,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예. 오늘은 팥죽을 이제, 오늘 뭐, 이제 맛을 한번 봐야지, 뭐. 그리고 팥죽에 소금만 넣었으니까요. 그, 꿀은 각자 넣어서 먹는 걸로. 아이고, 맛있는 팥죽 잘 먹겠습니다. 팥죽 조금만 드릴까요? 네. 있는 것 같은 한 숟갈 드릴까? 안녕하세요. 승규입니다. 신선생입니다. 아, 이번에 그 조금 추위가 오면서 제가 먼저 감기가 왔는데 신선생님도 조금 몸살을 앓으셨죠? 예. 그래서 신선생이 어디 저기 뭐야 곰을 내다가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팥을 사갖고 왔길래 아 요번에 10월 22일 날은 그 동지인데 팥죽 한번 끓이자 싶어서 새알 없는 팥 소금만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여기다가 가위를 펑펑펑 넣고 하려고 하다가 누가 김치 보내준 거에다 그냥 가위로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래갖고 신선생은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여기 완전 토종꿀이에요. 조금 넣어도 됩니다. 넣어드릴까요? 신선생은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될까? 너무 안 많은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됐어요? 지들이 적어도 뭐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움직이는데 무좀 무를 좀 신선생 무안 드시 잘안 좋아하시죠? 예, 신선생 무 드시고요. 그래서 한번 과일만 좀 동동 띄울라 하다가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 이제 구독자분들도 프라나옵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선생 팥을 어디서 사왔대요? 잘 사왔는데? 응? 저기 하동읍내 시장에요. 네. 예. 신선생님이 채널 하나 만드신다며. 예. 내 채널 안에다가 예. 프라나 22라고 KV. 22TV인데 22가 무슨 뜻입니까? 빛이란 숫자지요? 빛 예, 하이라이터, 빛, 아, 뭐 22. 절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프라나도 호흡으로 이제 빛으로 호흡하는 거니까 그죠? 예. 두 가지 같은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단계에 최고의 미세한 음식을 먹는 거죠. 빛을 먹으니까요. 불안하는 그 빛을 먹으니까. 의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예. 그 의식이 죽고 나면 어디로 흩어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식은 이제 에너지니까요. 어디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허공 속에, 공간 속에 늘 존재합니다. 이 의식은요. 죽고 나면요. 예. 자기 본체로 돌아갑니다. 자기 본성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목숨이 끊어진가 동시에 의식도 다 사라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이 고고 갈 게 없어요. 애초에. 예. 우리 몸이 숨으로 인해서 의식이 생긴 거고, 의식 속에서 의식과 그 우리의 그 진화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예. 의지해가지고 예,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깊게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예, 자기를 바라보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것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한테 스님이냐 수행자냐 이런 말씀 많이 오늘 좀 들어왔더라고. 아니 지금까지 30년 넘게 스님으로 살았으니까 스님이란 말은 당연히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좀 뛰어넘고 그냥 수행자로 살겠다는 거죠.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신 선생님. 스님도 수행하니까 수행자 아닙니까? 그럼요.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은요. 성직자이자 수행자거든요. 볼을 이렇게 닦는 볼을 있지 않습니까? 닦는 이렇게 분들이니까요. 그를 수행자이면서도 뭐 스님이시고요. 근데 우리를 깎거나 안 깎거나 뭐 똑같습니다. 이 겉모양 다리로 가지고서는 논할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상하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계속 변하는 건데. 예. 그거를 가지고 뭐, 오늘 내가 스님이다 했고 내가 머리 기르면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본성체를 가지고 논해야 된다, 나중에는. 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행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본질, 본성,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탐구이자 연구지요. 아니 본인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 노래 잘 나온 것 같아, 그죠? 밖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예. 자기 존재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세월이 흐르는데 왜 승조가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날이 오실 겁니다. 예. 또 승조 쪽은 있죠. 예. 승조 쪽 내 뭐 일부러 뭐 어떻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예. 참, 신 선생님 잘 씻어놨다. 예. 맛있지? 죽은 어떻습니까, 맛이? 예, 죽도 맛있네요. 괜찮아요? 아, 알갱이가 씹히가지고요. 맛있게, 이렇게. 이거는 김치에다가 사과, 과일을 이만큼 넣어서. 예. 김치 위에 올라간 거는 과일은 아보가도하고 사과. 신 선생님. 네. 불안한 30, 22TV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거는 프라나 호흡식에 관한 있지 않습니까? 전문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과 그럼 이제 이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은 숭주 TV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숭주 37도 우리 수행자가 수행하는 37가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수행 과정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37이라는 숫자가요. 예. 한 쪽 더 드시려고요? 예. 말은 오늘 물을요. 제가 한 8바게스 이상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서 날았기 때문에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 선생 어제 단식했잖아요. 예. 하루 단식에. 예. 아, 맛있다. 저술 맡기는 게 편해요. 예. 본인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라고. 소채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 맡기면. 진짜요? 솥에 있는 팥죽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이 팥죽 먹고 싶어 사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뜯는 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오? 가득하네요. 이제 맛있어요. 예. 근데 이거만 넣고 옹심이 넣지 않고 팥만 넣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예. 사실 신 선생님이 팥 사오는 순간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더라. 고마워서. 그래요? 마음속에서 예. 팥 좀 먹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핸드폰에서 예. 사실은 채널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핸드폰의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갖고 만들 수가 없어. 퀄리티가 떨어진다니까. 예. 응. 그래서 그리고 신선생은 아직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응. 편집도 아주 할 줄 모르고 뭐 영상 촬영은 할 줄 아는데 그게 뭐가 좀 제대로 개발이 안 돼갖고 예. 아직은 그래요. 인정? 예. 형님이 이제 두 개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예. 예. 그럼 쌍둥이 채널로 나아갈 거네. 신 선생님은 먹는 것만 드시면 되잖아요. 과일이나. 예. 따로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50피라면 옷 해드리고, 응? 예. 맞잖아요? 예.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드리고, 지금 한 달에 7만원 들어오니까, 유튜브에서. 예. 두 달은 이제 돼야지, 한 15만원 들어오니까. 예.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만 먹읍시다. 예. 과일들. 예. 아껴가지고요. 예. 구독자분들도 풀어놔. 22TV 그것도 같이 쌍둥이 채널 그것도 구독해 주세요. 아주 수행에 깊이 있게 퍽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제가 장난치고 있잖아요. 농사 짓고 했던 그 채널 뭐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자체 꿈이고 연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당신들도 당신들은 당신이 연극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당신들도 각자 연극하고 있어요. 연극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 단지 그냥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걸 모르지. 연극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연극한다고도 모르는 거고. 예. 그게 승려라는 연극을
35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할 만큼 했잖아요. 예. 농부에 대한 연극도 한 13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연극 할까요? 이제는요? 먹지 않는 꿈을 꾸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죠. 프라나 호흡가로서 이제 또 한번 가볼까요? 예. 아, 배가 부르네요. 진짜? 예, 요거 조금 남는 거, 요것만 마저 먹고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네. 내가 한 숟가락 더 드릴까 했으니. 예. 네. 한 숟갈만? 예. 여기 있습니다. 아, 해! 해, 어스니. 한 숟갈만 달라 했잖아, 한 숟갈만. 이게 한 숟가락 아닙니까? 한 숟가락. 나는 이거 한 숟갈 달라 그랬어. 이게 한 숟가락입니다, 저한테는요. 이 사람이 말이라.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 예. 관념의 차이고, 자기 예. 생각대로 이 세상을 안 돌아간다는 거를 바로 딱 알려준 거야, 오늘. 예. 응? 내 마음은 한 숟가락이 조금 줄 줄 알았거든. 근데 한 주걱을 줄지, 내가 한 국자 달라 했겠지, 만약에 국자 났으면. 응?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스님? 우리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과일. 예. 이 사람아. 그것도 지겨우면 우리가 그래, 비트호흡 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예. 아마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도요. 아, 이거 먹는 거 참 지겹구나. 매일 하루에 두 끼 아니면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니까요. 그 지금 한 끼 안 드시면 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딱 걱정도 발자네, 진짜. 당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선생님, 다 먹었습니다. 다 씻고 먹고 나서 먹기 싫어서 그러지. 아이고, 이 애도 아니고, 막. 왜 과일 먹다가 지금 팥죽 한번 먹으니까 나는. 화식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막. 예. 양심이 호소하는 게 있어요? 양심에서요? 응. 당신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예. 승조가 지금까지 35년은 어? 승려로 예. 살다가 말이야. 응? 지금 막 이렇게 예. 플랜 없이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예? 아마 오해를 하지요. 그 사람 직접 와야 되는데 오해를 안 하시는데. 예. 안지 이제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빛이라는 그 프라나를 먹는 거죠. 단순히 이제 최고급의 음식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급 음식이 예.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 아니요. 예.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프라나를 섭취하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요. 단지 거기 양이 조금 적을 뿐이지요. 이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에 에 비해서요, 그 흡수되는 양이 적은데, 이제 점진적으로 몸을 정화시켜서요, 완전히 이제 깨끗한 상태에 이제 도달했을 때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완전히 100% 흡수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프라나 에너지를요,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동물은 이렇게 프라나 호흡을 한단 말은 못 들어봤죠? 인간만큼 발전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먹이만 쫓는 거지. 예. 동물들은 그냥 기본적인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욕구만 있을 뿐이고요. 마음의 한계를 가졌거든요. 동물들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명상을 통해서요, 자기의 본성 자리, 그래, 진화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본인이 수행하는 걸 몰라. 예. 그, 누구한테 빌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자기를 보라고, 수행하면서. 예. 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은 내 안에 이 의식을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우리가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없어요. 예. 유일한 재산이라고 해봐야 의식 뿐입니다. 의식이 떠났으면요,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래,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떠났으면요, 그만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장례식을 준비하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그 두 번째도 뭡니까? 사람이 말이라, 저 노인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꼭 물어본다? 예. 곡기를 끊었습니까? 예, 물어보잖아. 예. 밥 안 먹으면 또 죽는 거지. 예. 그 며칠 됐어요? 식사 안 하신지 이래 묻거든. 예.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넘었다. 아이고, 예. 이제 돌아가시겠다. 예. 딱 그러거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없죠. 예. 죽음이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는, 뭐, 죽는다 하는 게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 몸이 죽는다는 건데, 예. 요번 인연상에 내 몸이 죽는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처럼. 그렇죠. 예. 보여주는 거지. 그게 진짜 슬프고 죽음이라고 생각, 인식하는 사람들만 그게 보여주는 거지. 깨달은 지인들한테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니까. 죽음으로 보이지가 않아. 하나 연극으로, 연극하는 것 같다니까. 가짜로 죽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 몸은 의식의 이제 집이지요. 그래. 신을 어디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 이, 이제, 몸뚱아리는요, 이, 신이 거주하는 집이지요. 신전이 신전. 예. 그래서, 몸이 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법당이니까. 예. 법당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아프고 그럼 고문 못 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몸도 깨끗한 음식 먹어주고, 응? 좋은 과일과, 신들이 뭐 얇고 좀 더러운 거 먹든가요? 신들이. 깨끗한 거 먹잖아요. 네. 오염 안 되고. 결국은 프라나 호흡식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의 위안 있잖아요. 하나의 음식이지요. 그래, 신의 음식이라 하거든요. 프라나의 빛은요. 그래, 누구나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프라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걸 모를 뿐이고, 또, 알지 못했을 뿐이고요. 인식을 안 하는 거지, 인식. 예. 사람은 뭔가를 인식을 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 예. 사람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관심 없을 때 내 사람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뭔가 꽂혀가지고 관심이 갔을 때, 예. 상대도 서로 관심이 왔을 때 서로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프라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내가 프라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계속 의식적으로 프라나의 호흡,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예. 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몸에서. 예. 인식이 돼야 된다. 1차적으로. 예.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지요? 끌어당김의 효과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관찰자 효과라 하는 건 내가 관찰했을 때만 있잖아요. 그 관찰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내가 관찰하지 않거나 주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죠? 예. 맞죠? 건물이, 수천억 원의 건물이 있다 칩시다. 10채 이상의 건물이 있다 칩시다. 내 눈에 보이려는 그 건물들 다 내 겁니까? 그죠? 예. 그 내 겁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렇겠죠? 서류상도 맨날 내 눈앞에서 맨날 갖다 대고 보고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의식 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진짜 내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지금 내가 내 눈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보는 그것만이 예. 내 거죠. 예. 내 거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예. 그것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 그래 항상 중요한 거는 현재의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래의 공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순간에서 과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 항상 이제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훈련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명상이고요. 뭐 명상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있음을 그 자각하는 하나의 뭐 연습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마치 그와 같아. 수정받을 가가지고 내 지갑을 가져왔는데 내가 내 지갑이 어딘지 잊어버린 거 똑같아. 예. 그러면 내가 지갑을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누가 금방 소매치기에 가도 모른다니까. 그렇지. 한참 물건 사려고 하면 그때서 예. 예. 내 지갑이래. 예. 자기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어. 그 가방에 넣고서. 근데 그게 소중한 건 줄 알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킨 거와 똑같이 사람 내 나 자신. 응? 내 존재. 내가 있다는 그런 걸 확실한 그런 것이 그걸 분명히 자각하고서 늘 내가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허쪽 잡고 남의 거 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건데. 예. 자기를 보고 있어야지. 그렇지.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기 자신이 참 중요하지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 예. 이 뭔 우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모든 천하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우주 전체가 내 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아, 무엇이 있다 하는 걸 지각할 수 있잖아요. 의식으로 인해서 다 펼쳐진 거고요? 예. 결국은 내 의식 속에서 우주가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 프라나 에너지와 나는 하나거든요. 뭐 프라나 에너지가 별개가 아니고요. 이 우주 공간의 허공 속에 가득하게 있는데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느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생명체들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호흡은 단 5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은 안 먹어도 되고요. 음식은 안 먹어도 되는데 호흡은요. 뭐 5분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뭐 가야죠. 뭐. 예. 그래 호흡이 참 중요한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라나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프라나 호흡식을 한다 해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우리의 그 진화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요. 어쨌든 프라나 22 TV에서는 이렇게 조금 깊게 내용들이 깊고 상세하고 또 댓글로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수행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승주가 친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연극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 뭐 연극들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죽을 때까지 연극할 건데요. 연극은 계속됩니다. 예, 계속되고요. 프라나 22에서는 연극은 없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좀 깊게 나가기 때문에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심각해지고 머리가 아파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그러면 좀 짧게 할 겁니다. 어떻게 뭐 시각하게 안 하고 뭐 재밌게 할까요? 어? 재밌게 해요? 뭐 그 상황에 따라서야 재밌게 할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신 선생은 오늘도 뭐 삐삐머리 하고 싶다. 머리를 다 보고 삭발을 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삭발을 해드렸거든요. 얌전하게 내가 이제 따뜻한 물에다 삭발을 해드렸는데 나보고 스님 저 이제 이게 삭발머리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도 머리를 좀 길러갖고 다시 삐삐머리를 좀 따고 싶습니다. 또 그래요. 아, 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삐삐머리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하나 안 하나 저는 같습니다. 하고 싶을 때 그 예. 머리는 있잖아요. 예. 봄부터 기르면 빨리 길러져. 예. 날씨가 따뜻하면 머리도 잘 길러. 잘 예. 길러진다니까. 예. 근데 그 가을만 먹어가지고 머리가 그래 빨리 기르겠나? 머리는 뭐 알아서 길어지겠죠. 저절로. 그 아보카도 그런 거는 좀 단백질이 좀 많아가지고 과일이라도 예. 좀 괜찮을기라. 예. 오늘은 그 팥은 영양가가 많아. 예. 그 내일은 신선생 밥 먹을 예.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이 영양가 있는 거를 먹었는데 내일도 또 입에다 뭘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그거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지. 맞아요. 안 네. 그래요? 예. 내일은 뭐 사과 한쪽 먹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저기 차나 한잔 마시고 말이라 예. 그렇게 해갖고 깔끔하게 좀 많이 먹었을 때는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그런 수행자가 돼야 돼 우리는.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질질거리고 말이라, 어? 내가 뭐 한 끼 안 먹었으니까 더 챙겨먹겠다. 이런 생각 애초에 딱 치워버리세요, 막.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런 거. 안 먹을수록. 손님, 이제 뭐 며칠 먹였으니까. 아, 영양가입니다, 마마. 이거 뭐 모르겠어요. 나 요번에 그 12월에 예. 냉면 한번 먹으러 갈란다. 손님. 왜요? 아, 예, 뭐 저도 뭐 따라가서 먹지요, 뭐. 냉면. 냉면 저기 저 하엄사이 예. 그 한주스님한테 가가지고 예. 한주스님한 맛있는 차하고 예. 냉면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예. 어쨌든 동지가 돼서 저희들이 또 안 하던 그 팥죽을 또 끓여가지고 좀 한 그릇 했는데요. 승조는 당신들이 생각할 만큼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걸 아마 꼭 보게 되실 거고 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건 뭐 그래 멀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요. 신선생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곧 신과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뭐 제가 구박을 한다고 해서 뭐 할 거며 예? 내가 일을 시켜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독적으로 하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그냥 코믹으로서 재미삼아 멘트 치는 거지 그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표정이 왜 그래요? 네. 항의를 그냥 보는 앞에서 하셔요. 내가 뭐 숨겨서 뭐 패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 먹을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막 밥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표정을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구독자분들이 오해한다니까. 예, 전혀 뭐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살이 찌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너무 맛있는 걸 좋아가지고 그 잘 먹으니까 제가 살이 아마 비슷한 살이 있을 때보다 한 7, 8kg 이상 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지의 그 묵은 힘든 일들 다 털어내고 잊어버리시고요. 기해년이면은 경자는 뭡니까? 흰지가 되네요. 흰지. 예. 예. 경이 흰색이고요. 자가 예.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축이며 할 때 자는 예. 지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흰지.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또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승주. 예,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신선생, 이제 코가 예. 맹맹거리네. 뭐, 이 묶어도 맹맹거리 못잖아. 뭐 맹맹거리는 건 놔둬야지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기네. 맹맹거리고. 예. 그렇지요. 선생님 뭐 치웁니다. 지금 제가 아픈데요.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선생님 치우세요.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아,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빨리 치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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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울게요. 예. 그 냄비 좀 주시겠어요? 예. 내가 치울게요. 예.